먼저 우리 카드의 선발 라인업 1번 자리 미들브로커 구도현을 시작으로 홍성적 아가메즈 윤봉우 나경국 유광호 리베로는 이상욱 선수가 먼저 출장을 하는군요. 네. 역시 패스멤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오키저 중은행은 1번 자리에 박원빈 미드브로커로 시작을 해서 조재성, 송명근, 손주형, 이민규, 유스바니, 주국기 리베로입니다. 네. 서브 길었군요. 시작을 멈추려고 있는 구두현 선수. 전이 있을 때 오른쪽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렇다면 한 명의 아가메즈를 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밀어 때립니다. 따라갑니다. 부용찬이 받아 올렸고요. 이민규 센터 유스바니 올라갑니다. 유스바니 공격도 깨끗하군요. 자 유스바니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굉장히 탄력적인 면도 좋지만 예. 공을 찾아 들어갔을 때 굉장히 여유 있으면서 그 높은 타점에서 빠르게 때린단 말이에요. 예. 제 이 레프트의 역할이 그만큼 우리 카드는 올해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봉의 서브 서브점 역전. 송명근을 겨냥했고 네. 윤봉의 서브가 통합니다. 송명근 선수. 이민규 세트의 서브. 자, 한성전 맞고요. 유스바니 아가메즈를 제압합니다. 김세진 감독이 파이파이브를 해줍니다. 요스바니의 브로킹. 터키 리그 이집트 인도네시아 리그를 걸맞았던 요스바니의 강한 서브였고요. 리시브 들렸습니다. 오픈입니다. 이민규 발도. 자, 직선 중에 요스바니의 디그. 자 어느 쪽으로 합니까? 이번에는 조세정의 첫 번째 공격 막힙니다. 구도현. 그래도 범실이 많았던 게 서브였잖아요. 오키저 중에. 그렇죠. 서브 득점. 한성정 역시 요스바니였고요. 짧은 서브에 당하는 요스바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신이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 그렇죠. 아가메즈 강한 서브입니다. 네. 서브 득점 아가메즈. 아가메즈가 첫 경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트리플 결승에 있었던 아가메즈. 자 여기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정률을 보면 굉장히 손해거든요. 정성 막힙니다. 득점. 네. 이 하승우와 최용성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효과를 지금 바라는 건가요? 자 요스바니가 준비합니다. 리시브라인은 긴장을 합니다. 요스바니 강한 서브입니다. 한성정 하지만 서브 득점. 요스바니 선수 서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예. 오늘 벌써 1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요스바니. 다시 한번 요스바니 서브 득점. 한성정 리시브 됐습니다. 띄워놓고요. 조재성입니다. 이대로 다락킬 한 점을 만회. 따라보는 듣고 있는 우리 카드 21대 19. 자 근데 이 적극성은 김서진 감독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조재성입니다.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송명근. 송명근이 뚫어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를 만드는 송명근. 다시 20원에 써봅니다. 목젓다 써봅니다. 한성렬 겨냥했고요.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에서 아가메즈 득점. 써봅니다. 요스바니. 자 넘어왔어요. 기회 왔습니다. 유광우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한성정. 스파이크. 브로커. 한성정 선수 이제 3득점째. 아 맞고 나왔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는 우리 카드가 따냈군요. 25대 20으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제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요스바니의 서브로 2세트 출발합니다. 자, 1세트 때 서브 득점이 있었던 요스바니 서브 범실로 출발하는군요. 조용합니다. 오늘 아가메즈 구도현의 서브 역시 요스바니 쪽에 요스바니 백어택 코트를 쪼갭니다. 우와 정말 총 5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자 나경복 쪽이었고요. 깨끗한 리시브 나경복의 기속권 가로막힌 이민규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민규가 막아냅니다. 브로킹 득점도 그렇고 오늘 흐름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자 나경복 선수가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냥 맞는군요. 네. 예. 자 좋게 받아냈고요. 요스바니 럭키 포인트. 요스바니를 차단하고 있는 윤봉우. 자 올 시즌 트레이를 통해서 우리 카드로 온 윤봉우가 요스바니를 막아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송명근 받아냈습니다. 석공. 자 첫 번째 석공이 나왔습니다만 정확히 떨어지지 못했고요. 자 먼 곳에 때립니다. 아가메즈 럭키 포인트. 손주영이 석공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가메즈를 차단합니다. 서브는 유광호 센터입니다. 요스바니 받았습니다. 뛰어넣고요. 차단이 성공! 하지만 아니에요. 막힙니다. 그렇죠. 조재성이 막힙니다. 11대 10의 동점. 유현 선수도 오른쪽에서도 공격을 잘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큰 공격수였잖아요. 네. 성공합니다. 송명근. 자, 송명근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경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야 됩니다. 요스바니 서브! 일단 받아냈습니다. 아가메즈 회공격 브로커. 네. 역시 오른쪽에서는 강한 요 아가메즈 18대 17 한 점 차. 예 그렇군요. 자 요스바니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안 좋아요. 자 어택 커버 안 돼요. 어렵게 바운드. 조재성 가로막기. 아가메즈예요.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막힙니다. 조재성.
그걸 살린다고 넣은 건데 플레이백 딱 안 나오잖아. 자, 송명근 받아냈습니다. 뛰어넣고요. 조재승의 직사포. 조재승이 살기 시작하는군요. 아가메즈와 윤봉호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때립니다. 전위 쪽에는 요스바리가 있고 이민규, 한상민 선수가 있습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자, 다치죠. 네. 세트포인트를 만드는 아가메즈 살려냈습니다. 일단 뛰어넣고요. 낙양봉의 대각선. 나이스 테이크. 송명근 뛰어넣습니다. 조재성, 조재승의 백어택. 살려내는 아가메즈. 다시 한번 나경봉이 연타입니다. 요스바리 받고요. 자, 이민규는 요스바리 쪽으로 왼쪽. 요스바리 직선 정확합니다. 네. 24-22. 역시 아가메즈 가죠. 공격. 자, 일단 럭테이 보냈어요. 자, 유광호 어느 쪽으로? 나경봉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어요. 마지막 포인트는 나경봉. 결국에는 리카드가 2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1을 만듭니다. 자, 아가메즈 선수의 결정률로 인해서 우리 카드가 조금씩 분위기를 지금 이끌어가는 모습이 2세트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요스바니와 아가메즈 이의 위치를 보니까요. 한 두 번 정도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자, 리시브 됐고요. 뛰어넣습니다. 요스바니 시작하는데 예, 첫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요스바니. 네. 그중에 서브. 유광우 이번에는 어택을 합니다. 막혔어요. 어택커버. 대각선 포인트. 고두현 영리했습니다. 빠른 공격이 통합니다. 전이가 높이가 높습니다. 우리 카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송명근 선택했어요. 아가메즈가 놓쳤어요. 네. 송명근 선택은 통했습니다. 이거 마중 나가 왼쪽. 아, 나경봉 걸렸어요. 어택커버. 자, 다시 한번. 자, 오늘 오키의 브로킹 됐죠? 그렇습니다. 송명근의 깨끗한 리시브. 조재성의 백어택. 아, 걸렸어요. 한성정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자, 조국이 뛰어넣습니다. 요수반입니다. 요수반이 밀어때립니다만 바운드했어요. 자, 두 점 차에서 키 왔습니다. 아가메즈 밀어때립니다. 브로크. 한 점 차. 요수반입니다. 브로크아웃. 한성정 서브는 어렵게 마주시켰습니다. 하지만 서브 득점, 동점. 한성정 오늘 서브 2득점. 자, 토스 안 줬어. 자, 요스바리 바운드 시켰고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차주환입니다. 차주환이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아가메즈 서브 타임. 자, 강한 서브입니다. 일단 조국기 바운드 시켰고요. 자, 과연 요스바리, 요스바리 백어택 뚫어냅니다. 이게 요스바리 유력이에요. 와, 대단한데요. 요 세트 플레이를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게 전문성 같고요. 유광호는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요스바리 선택하는군요. 개의치 않네요. 조국기가 맞습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하지만 바운드 시켰어요. 자, 이수범이 올려놓고요. 아가메즈의 대각선 성공. 이강우 세터. 자, 이강주. 자, 그리고 요스바니 바운드 됐어요. 프로팔로. 자, 서극점 차에서 이번에 말도 손끝에 걸립니다. 요스바니의 브로킹. 이번엔 리시브를 했어요. 백의 원브로킹 넘어왔습니다. 끝내서는 기회. 이민규의 선택은 좌전입니다. 성공. 3세트 이렇게 해서 정리. 25-19로 OK저축은행이 첩진에 와서 세트스코어 2-1을 만듭니다. 아, 정확도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범실도 지금 21개로 OK보다 무려 7개가 많습니다. 네. 자, 4세트 출발했습니다. 아가메즈 시작을 하는군요. 첫 번째는 아가메즈의 포인트입니다. 네. 아가메즈 요스만이 받아냈어요. 자, 그리고 송명근. 송명근 마스터 됩니다. 자, 박원빈 뛰어넣고 다시 한번 송명근. 송명근 밀어 때립니다. 다시 한 번. 네. 영리한 송명근이었습니다. 자, 한성정의 리시브. 나경봉의 시속권 가라마키. 차주환에게 걸립니다. 나경봉. 뭐 미련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 리시브 됐고요. 속공으로 합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바로 넘깁니다. 다이빙 캐치 이수범. 신인 리베로. 아가메즈 휘공격. 대단합니다. 송명근의 강한 서브입니다. 받아냈어요. 한성정 막힙니다. 이민규 세터입니다. 자, 송명근이 잘 받아냈습니다. 기속공으로 합니다. 브로크아웃. 아, 네. 자, 윤봉호가 지금 열심히 따라가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자, 리시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주환입니다. 자, 어렵게 딕을 만들어냈어요. 두 점 차에서 아가메즈. 왼쪽에서 아가메즈 가르마키. 박원빈. 중요한 브로킹을 박원빈이 차단시킵니다. 네.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일단 바운드 시켰고요. 조국기가 뛰어놓습니다. 자주환의 최고! 좋아요. 오른쪽에서 공격이 성공. 대각선 포인트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강규가 투입이 됐고 송명도 빠졌습니다. 아~ 대각선 포인트. 네. 뭐, 아가메즈 구두연. 네. 뭐, 리시면 정확했습니다. 시간 찹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자, 한껏 만들어냈습니다. 자, 토스 중요한데요. 아가메즈! 아, 브라크 샷이에요. 아가베즈, 아가베즈, 3인 브로커! 자, 다치어!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한 점 차! 아, 그렇죠. 예. 자, 조국계 레시브 좋아요. 희석공! 코트를 아, 때립니다. 또 분위기 바뀌거든요. 아가베즈 서브입니다. 아가베즈. 서브 좋았어요. 유스만 일단 파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명도 아, 브로커! 아, 예. 나갔어요. 최용석 카드가 성공될 뻔 했습니다만 살짝 벗어납니다. 네. 야. 서비스! 매치 포인트! 오늘 차주환하고 있는 첫 무대인데 네. 첫 경기에서 다시 한번 차주환의 서브 이번도 러프에서 끊어냈습니다. 차주환! 2m 2cm에 차주환이 2년차의 선수가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었고 오케이저 중랭이 올 시즌 장충 첫 경기에서 올 시즌 2승째를 만듭니다.